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볼까요? 네,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라클은 호수 실적을 발표한 후에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3%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AMD,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퀄컴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주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최근에 가입자 증가 훈풍에 2%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고요. 테슬라는 13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3%대 상승하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라이언 코엔 회장이 회사 주식 43만 3,800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또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항공주들 그리고 넷플릭스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빅테크주들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도 또 3.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또다시 기록을 했는데요. 13거래를 연속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KGI에서는 테슬라 생산량 및 판매량 증가가 전망이 된다면서 테슬라의 랠리가 더 이어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조심스러운 의견들도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중인데요. 벤치마크에서는 이미 북미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다면서 테슬라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테슬라 주식 32만 주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애플의 경우에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0.26% 하락을 했는데요. UBS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아이폰 수요 감소에 따라서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 이번에는 어제는 크루즈 관련주들을 가져왔는데 오늘은 항공주입니다. 테슬라만 13거래를 연속 상승한 게 아닙니다. 여기 델타항공의 경우에도 전날까지 13거래를 연속 상승을 해서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간밤에만 3.38% 상승해서 14거래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항공주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기 수요가 증가하는 더운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그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거죠. 울프리서치에서는 델타항공에 대한 목표 주가를 38달러에서 43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에도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간밤 상승률을 제외하고 16%, 10%씩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넷플릭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추진하고 있는 계정 공유 단속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2.77% 올랐죠. 미국에서 계정 공유를 금지한 후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신규 구독자 수가 급증한 겁니다. 일평균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4년 반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해당 방침 시행 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수익 개선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 광고형 요금제의 전 세계 사용자 수도 지난달 기준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스포츠 생중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이미 포화가 됐다, 더 가입할 사람이 없다라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듣던 넷플릭스.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들을 고안해내고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금 넷플릭스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